무언가를 발견함에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고대의 위대한 문명에 대해 꽤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내야 할 건 아직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항상 놀라운 유물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12가지의 놀라운 발견처럼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 발견된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12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견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1. 900만 년 된 치아. 인류의 삶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그 이론은 곧 바뀔지도 모릅니다. 독일에서 일하는 고고학자들은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이 발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년 내내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90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보여지는 치아인데요. 이는 아프리카에서 400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증거보다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해당 이빨은 광산 근처의 라인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인류의 초기 조상으로 여겨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종에 속합니다. 이 원숭이 이빨은 지금까지 발견된 원숭이 이빨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을 통째로 뒤바꿔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2. 고대 전차. 현대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스러워하는 현상이 꽤 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세차를 하며 청결하게 유지, 보수하며 부의 상징으로도 이용되죠. 하지만 이는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호화로운 전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함께 일하는 고고학자들은 최근에 2500년 된 전차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금으로 도금된 차량은 중국 동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북부 하이베이 지방에서 발견된 이 전차는 길이는 약 1.2m, 폭은 약 1.4m로 당시의 다른 전차보다 거대한 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전차는 소유주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지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빛이 발해진 금박 배지를 포함한 장신구들과 장식들로 덮여있다고 합니다. 3. 고대의 고래. 오늘날 고래와 돌고래는 서로 다른 생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수백만 년 전 그들은 고래를 수생포유류과로서 공통의 조상을 공유했습니다. 페루에서 발견된 새로운 고래 화석은 먼 옛날 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고래는 페리고세투스퍼 시피카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이 고래는 현재 존재하는 고래들에게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네 개의 다리를 사용하여 땅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꼬리뼈의 일부는 수달, 비버와 같은 설치류 계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 신전 속의 궁전. 복잡한 디자인으로 신전과 무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이집트인들은 큰 건축물 안에 건물을 지어 숨겨진 공간과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 아비도스에 있는 람세스 2세 신전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신전과는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자마와 그의 발굴팀은 오래된 신전의 벽 안에서 하나의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전이 처음 발견된 이후 160년 동안 신전 안의 궁전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궁전은 신전의 남서쪽 구석에 있는 숨겨진 돌로 되어 있는 통로 뒤에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품과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궁전의 벽은 두꺼운 석회암으로 지어졌고 벽과 천장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원들도 어쩌면 커다란 궁전을 통째로 숨겨두고 있지 않을까요? 5. 미스터리한 청동손.
스위스 쥐라 산맥 근처의 스위스 연구진은 최근에 청동으로 만든 인간의 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손은 30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구진은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혀내기 위해 깊은 역사를 파헤치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의 디자인과 구조는 청동기 시대의 다른 유물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동으로 된 이 손은 금박팔찌, 그리고 그에 맞는 청동검과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이 손은 의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의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손의 주인이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거나 부유했음에 틀림없지만 안타깝게도 스위스 연구진은 이 청동손이 누구의 것이었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추측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6. 달걀 20개와 함께 묻힌 시체. 고대 중국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물건을 함께 묻어주곤 했습니다. 이 고대 중국인은 왜 달걀 20개와 함께 묻혔을까요? 이 알들은 고고학자들이 2019년 3월 중국 상징 지역에서 2500년 된 무덤을 발굴하면서 찾아낸 점토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접시와 같은 요리 도구들과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이곳에 안치된 사람은 궁중에서 왕의 요리를 전담하던 요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발견된 달걀 속 내용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었고 석회화된 껍데기만 남았으며 항아리 주변에는 진흙을 붙여 시간이 흘러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무덤은 6층, 38칸으로 중국 고대 귀족 일가 전체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미스터리 돌판.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으로 기념물이 배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런 방식으로 글과 사파를 남겼을까요? 심지어 노예와 평민들이 노동을 했던 자수정 광산에서도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여러 번 조사되었던 이집트의 고고학 유적지인 와디엘 후디의 유적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자수정 광산의 벽에는 로마 제국 유다이아 속주의 다섯 번째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웠던 것은 3400년이나 된 돌판인데 이 돌판은 유명한 총독의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돌판은 광산 내부의 어떤 조각이나 돌보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광산이 버려진 지 한참 후에 이 돌판을 광산에 놓기 위해 사막으로 일부러 30km를 이동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누가 왜 그랬던 걸까요? 8. 위대한 얼음길. 역사 속에 가장 흔하게 알려진 무역로 중 중앙아시아의 유명한 실크로드가 있는데요.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얼음길은 실크로드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양의 거대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음길은 80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2배나 오래된 기간입니다. 이 얼음길은 추카스 호수 크로스노에서 얼어붙은 북극의 조코브 섬까지 이어지며 19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며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상들은 흑요석을 실은 개와 썰매를 이용하여 길고 위험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79개의 흑요석 도구와 썰매 잔해가 발견되며 증명되었고 거대한 얼음길은 그들이 무역을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중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9. 두 세기 동안 숨겨져 온 방구석 황금. 진품 명품과 같은 TV쇼를 보면 우리도 집안에 숨겨져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이나 귀중품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영국 버크셔에서 발견된 티푸 술탄의 황금 공예품 역시 집안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금 공예품들은 자그마치 200년 동안 담요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국군 소속인 토머스 하트 소령은 1799년 인도 술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이 전리품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황금검과 부싯돌 총과 같은 물건들이 아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의 가족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칼 중 하나에 하이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문양은
티푸 술탄 아버지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술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그 문양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가치를 매기기는 어렵다고 하였지만 소장품으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0. 주차장 밑에서 발견된 위대한 유물. 오래된 주차장 아래에서 발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수천 년 전에 보물들을 발견해내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 유적들에서 성경 속의 이름과 연결된 사실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물이 발견된 이 주차장 아래에는 6세기에 바빌로니아인들이 지은 건물이 있었고 토기와 다른 유물들 중에는 공문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된 작은 점토 도장과 돌로 만든 2600년 된 우표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길이가 5cm도 안 되는 것으로 왕의 신하 나단멜렉의 소유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단멜렉은 고대 왕들의 성경에서 요시아 왕의 관리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도장과 함께 발견된 똑같이 작은 푸른색 돌도장은 마틴 야후의 아들 이카의 소유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도장의 발견을 통해 우리는 그때 당시의 진보된 법원과 법 제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하수구 속의 기적. 하수구 청소부인 자넥 베스터가드와 헤닝 노이어가 최근 덴마크의 알베르게에서 가장 오래된 하수구를 파헤치던 중 90cm가 넘는 거대한 검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몹시 놀란 두 청소부는 북부 유틀란드 박물관으로 검을 가져갔고 전문가가 이 검이 적어도 1300년대의 검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덴마크에서 전사의 검은 웬만해서는 검의 주인과 함께 묻혔기 때문에 검이 하수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칼날에 난 자국으로 보아 이 검은 패잔병의 검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또한 14세기 내내 이 지역에서 격렬한 분쟁이 지속되었다는 사실 역시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어 왔던 이 검의 특이한 발견 위치에 대한 가장 유력한 근거로 보입니다. 이 검은 현재 지역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2. 꼬마 고고학자. 한 유적지에서 학생들이 고고학 발굴 체험을 하는 도중 고고학자들도 찾지 못한 유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글래스고 스코틀랜드의 14세 학생인 마크 맥게티건은 10세기와 11세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고반석 3개를 발굴해냈다고 합니다. 맥게티건이 발견한 이 돌들은 스코틀랜드가 존재하기 전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기간 동안 영국은 라이벌 군벌들 사이에서 분열되어 바이킹족의 침략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반석은 바이킹족의 정착민들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시기에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완벽한 유물이라고 합니다.